통마티데이입니다. 5시 2분이고요. 잠은 잘잔것 같아요. 준비해 봅시다. 집에서 나왔는데 이슬비가 내리네요. 비 맞으면서 뛰지 않을까 싶네요. 비가 강하진 않은데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하철 타고 대회장 갑니다. 7시 45분까지 출발 대기 피켓이 보이는 장소 미리 대회장 왔습니다. 출발 준비와 함께 아, 화장실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짐 보관하든 화장실 갔다 왔고요. 네, 약간 사이트로 빠져서 준비하고 물품 보관하러 갈게요. 목표 기록은 포카레스에서 오늘 서포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출발 전에 여러분 완주를 위해서 오랜만에 준비된 터스리가 목표에 스파이레 아니 아니 싱글 싱글 아니 싱글 간단간단 아니 준비야 종이컵 잘해봐요 스펀지 잘 뛰고 파이팅 파이팅 지금 함께하고 맞습니다. 500여 명의 러너가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지난 22일 동안 각 보험급별 안전 그룹에 합류하겠습니다. 본박구로는 오늘 여러분의 출발 5km입니다. 5km 22분 31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자체 급수를 해결하고 5km 지장 급수도 그냥 통과합니다. 곧 청계천 들어갑니다.
10km 45분 6초. 청계천 반환 안 돌았습니다. 10km 직후에 오른쪽 햄스트링 지가 나고. 아이고. 빠른데? 아 힘들어 힘들어. 지와 갖고 화이팅. 아 그래갖고 천천히 약간 케이던스 올려주면서 페이스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초 페이스 정도로 가고 있는데 후반까지 문제 없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15km 1시간 7분 45초. 20km 1시간 30분 30초. 바쁩니다. 1시간 35분 30초. 지금 앞에도 있었는데 잠깐 멈춰야 됐어요. 아미노바이트 받아야 돼서. 25km 1시간 53분 10초. 지금 이제 30km인데 25km 지나자마자 지하차도 내려가다가 아, 오른쪽 햄스트링 뚝 하는 느낌이 나왔고 그때부터 지금 페이스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육도 많이 피로하고 아,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0km 2시간 17분 12초. 아, 이제 5분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35km 2시간 43분 23초. 아, 잠실로 진입합니다. 양양이 종아리랑 허벅지 엄청 지나요. 지가 너무 많이 나. 네, 3시간 20분 넘었고요. 아, 그래도 안 멈췄어요. 아, 왔다. 20m 전. 3시간 22분 53초. 주는 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세 개 받았고 이거 기본으로 주는 건데 이거 메달입니다. 아 겨우 완주했다. 예정. 아 잘 떴어? 아니 망했어. 망했어? 왜 망했어? 완전 퍼져갖고. 어, 고생이네. 아 진짜. 부스 이것저것 많은데 돌아볼 힘이 없어요. 일단 빨리 짐이나 찾아서 아이싱하러 빨리 집 근처 사우나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허벅지 뒤에가 햄스트링이 지금 조금 심각하네요. 아, 며칠 푹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망키형 만났어요. 안녕 히맨. 잘 뛰어. 키로 어떻게 돼요? 키로 256입니다! 어, 256이요? 예, 서브스리 했습니다! 서브스리 너무 많이 하네요. 네! 오랜만에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발이 많이 돌면서 스치긴 했나봐요. 양말이 여기가 해졌네.
여기도 이제 검게 약간 스친 자국이 있고. 여기. 아, 뛸 때 발이 돌아가는 건 알았으니까 뭘 보완해야 될 것 같고. 테이퍼링 기간의 루틴을 조금 잘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시즌 준비하는 대회들, 2월달에 동계국제 마라톤까지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왔다가 거기서부터 쭉 내리막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로드 큰 거는 끝났고, 주말에 뛰었으니 동마 중계본으로 먹고 있어요. 김지서 선수 우승했던데 축하해요. 진짜 멋있다. 최고. 아, 서울 마라톤 달리고 다음 날이고요. 어제 사우나에서 아이싱하고 좀 집에서 쉬면서 빨리 낮잠을 자지도 않았고 평소 자던 대로 잤고 일어났는데 거의 뭐 평소 LSD 훈련했을 때 정도 몸 상태로 거의 다 회복은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통증 부위, 이상 부위인 햄스트링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안 가는데 조금 불안해서 바로 주말에 대회가 있기도 하고 해서 병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발 큰 문제가 없길 바라면서 일단 다녀와 볼게요. 네, 병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다행히 초음파상으로 뭐 파열되거나 뭐 피가 차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랑 주사치료 받고 그리고 충격파 받고 그렇게 일단 경과를 좀 푹 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아니다, 목요일쯤 한 번 더 병원 가서 상태 보고 하면은 또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복해서 다음 대회를 또 준비를 해봐야죠. 아무튼 이렇게 동마를 마무리합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좋게 생각하면 역대 두 번째 기록이고 벌써 일곱 번째 동마였는데 준비한 거에 비해서 많이 아쉬운 기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전 무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주한 것에 만족하며 이번 상반기 풀코스는 마무리합니다. 이제 남은 하프 대회 PB는 한 번 더 노려봐야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